당연히 길가메쉬가 더 강하지. 무슨 소리? 당연히 오지만디아스가 더 세다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노랑, 마침 잘 왔다. 너는 페이트 시리즈에서 길가메쉬가 강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오지만디아스가 강하다고 생각해? 둘 다 상당히 강력한 S급 서번트들 아닌가요? 누가 더 강한지 의미가. 당연히 있지.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시즘의 결정체보단 다른 파라오들을 인정하고 엄청난 애처가인 오지만디아스가 더 강한 게 당연하니깐. 얼씨구. 아내가 여러 명 있고 자식만 100명이 넘어가는 가사나니 애처가? 시대적으로 그럴 수 있거든. 장수왕이기도 해서 후세를 많이 낳는 게 중요했으니깐. 그리고 정비인 네페르타리에 대한 사랑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거든. 길가메쉬도 키시나미 하쿠노라는 정실이 있거든. 이쪽은 마스터잖아. 자자, 진정하고. 그러면 데이터적으로 비교해보면 되지 않나요? 데이터적으로? 딱 AI가 꺼낼 답변이네. 뭐 좋아. 흠, 페라미터적으로는 길가메쉬가 무조건 위거든. 길가메쉬는 근력 D, 내구 A, 민첩 C, 마력 D, 행운 A라고. 야이, 음흉한 빨간 여우년. 그건 루어 클래스로 소환된 길가메쉬잖아. 하하, 많은 작품에서 나온 서번트의 특권 같은 거라고? 그럼 오지만디아스와 같은 사기사인 캐스터 클래스 길가메쉬의 페라미터를 가져오라고? 어디 보자. 근력과 민첩 C의 내구 D, 마력 B, 행운 A네. 오지만디아스는 근력과 내구 C의 민첩 B, 마력 A, 행운 A 플러스라고? 누가 봐도 오지만디아스가 위란 말이지? 이 유망한 허연 여우가? 길가메쉬는 기본이 아처라고. 그러게, 누가 엑스트라 클래스인 룰러를 가져오래? 아처는 근력, 내구, 민첩 B의 마력과 행운 A라고? 그건 또 마스터가 뛰어나서 페라미터가 상승한 거잖아. 오지만과 같은 마스터일 때는 근력 마력 B에 내구, 민첩 C, 행운 A잖아. 오지만보다 떨어진다고? 전투할 때는 근력과 내구가 더 중요하거든? 으응, 민첩은 오지만이 더 빨라. 게다가 칼 휘두르지도 않으면서 근력이 왜 필요한데? 이쪽은 라이더라서 스핑크스까지 소환할 수 있다고? 아라시와 프로토 타입의 아서왕도 고전한 신수들을 이길 수 있을까? 길가메쉬는 아처이지만 디마나라는 탈 것이 있다고? 그리고 게이트 오브 바빌론 안의 무구들 중 스핑크스를 죽일 만한 것들이 차고 넘친다고? 스핑크스들을 잡아도 그 상위 종인 웨헤메스우트는 어려울걸? 신수의 왕이면 엘키두면 끝이거든? 구가랑나도 잡은 사슬을 스핑크스의 왕따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엘키두는 길가메쉬의 최대 보고 중 하나잖아? 짜잘한 무기만 던지는 길가메쉬는 오지만의 상대가 못된다고? 디마나를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쪽은 라이더인데? 태양선 메세케테트가 있다고? 이쪽도 음속으로 날아다니는데 포격도 가능한 태양신 나의 배라고? 비마나를 타고도 게이트 오브 바빌론 쓸 수 있거든? 비마나와 메세케테트의 공중전. 보고 싶을 정도의 대전 카드네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둘 다 규격외의 서번트라는 건데 대인전을 비롯한 일반적인 전투 방식으로는 서로 이기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수의 초강력한 사형마인 스핑크스들과 압도적인 수와 강력한 보고 난사의 게이트 오브 바빌론. 그럼 최대 출력은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길가메쉬의 에누마 엘리시지. 고유결계조차 박살내고 엑스칼리버보다도 강력한 대개보구. 무슨 소리야. 아서의 13구속이 전부 풀리지 않으면 맞설 수 없는 대신벌을 연사로도 쏠 수 있는 덴데라 대전구가 있는 라메세움 텐티리스지. 이쪽은 피라미드를 들어서 내리 찍을 수 있는 대질량 공격도 가능하다고. 더해서 이 대복 합신전은 에누마 엘리시의 위력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대숙정 방어를 보유하고 있으니 오지만의 승리지. 그건 어디까지나 에아의 특수한 능력에 대한 반감이고 순수 위력으로도 엑스칼리버를 압도한다고? 엑스칼리버의 박살난 피라미드 정도야? 그건 영주 3에게 백업의 스텔라가 섞인 화력이잖아. 이거면 에아도 가뿐하게 뛰어넘는다고. 이거 끝이 안 나겠는데. 아, 마스터. 뭔 일이야? 둘이서 길가메쉬가 세니 오지만이 세니 싸우고 있는데 끝이 안 나네요. 당연히 둘 다 각 작품에서 같은 포지션의 최강자들인데 작가가 더 애정하는 쪽이 이기는 수준의 막상 막하라고? 그래서 주인님은 어느 쪽이 더 세다고 생각해?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논쟁을 들이미는구만. 애초에 둘이 싸울 것 같지 않은데 말이야. 실제로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서는 둘이 주기 잘 맞게 놀고 있고 둘 다 성배 전쟁에는 큰 관심조차 없는 서번트들이라. 그래도 만약 성배 전쟁에 소환돼서 싸우게 된다면? 맞아. 엘키두 때처럼 서로의 성능을 겨루어 보자고 한다면? 아, 마스터의 역량은 동일하고. 만약 성배 전쟁에 아처랑 라이더의 길가메쉬랑 오지만디아스가 소환되어서 성배 전쟁을 이어나간다면 그 성배 전쟁 지읒대는 거지 뭐. 하. 데이터적인 능력의 차이는 거의 없는 둘인데 성격적인 부분을 생각해야지. 두 서번트가 소환이 되면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다른 서번트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자기들이 서번트들에게 성배를 얻을 자격이 있는 용사들인지 판단해주겠다면서 2대5 레이드 배틀이 시작될걸? 이 조합이면은 페이트 스트레인지 페이크에서 둘만 팀 먹어도 웬만해선 못 이길 거다 야. 와, 라메세움 텐트리스 안에서 둘이 대기를 타고 스핑크스들과 게이트 오브 바빌론의 공격이 쏟아지면 그거 아처가 된 헤라클레스가 이런저런 백업받아도 지겠는데? 아니, 이야기 탈선시키지 말라고 이 망할 주인아.
당연히 다른 건 다 배제하고 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지. 머리에 뭐가 들은 거야? 아니 이놈들이 식신인 주제에 주인한테 이빨을 내미네? 어허 발도 많죠? 어허 꼬리뼈에다 확 가둬버린다는 애들? 뭐 이렇게 되는군. 1시간 정도 지나면 셋 다 지쳐서 그만두겠지?